누구? 현진영, 박철우. 어. 여기 원래 세탁소 있었잖아. 어, 철우형 형이라고 어. 누빈 바지잖아. 그래, 그래. 룸나이트를 만들 거래. 아. 또 철우형. 철우형이 좀 먼저 왔고. 먼저 왔지. 형. 나는 저기 봐. 철우형. 아니, 지금 이제 철우형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한참 못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럼 형, 가자. 철우형 보러. 어? 자! 우와! 여기 어디야? 오, 철우 형! 와! 아이, 형님, 아이, 그대로시네. 뭘 그대로 만지고. 어? 수염 어디 갔어, 형, 수염? 수염 있지, 왜? 아, 수염이 안 보이네. 하얘서. 야, 잘생겨졌다. 아, 그니까. 더 잘생겨졌어, 얘가. 내가 여기를, 형님 가게를 온다 온다 그러고, 한 10년은 온다 온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그죠? 어. 그리고 오늘 처음 온 거야. 통화는 갖고 오고. 아, 그럼 사과해.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갑자기? 아, 이제 와서? 10년 만에. 아니, 그럼.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형님 조경 사는 데가 마지막 갔었잖아, 내가. 그렇지. 그때 형이 나한테 감동했지. 안 올 놈인 줄 알았대, 내가. 그나저나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나는 LP 파면서 지내지 뭐. 다른 계획은 없고? 어. 그 얘네들 이렇게 놀게 놔주실 거예요, 형님? 나 안 놀아. 일 많이 해, 지금. 아니, 지들 개인적으로 하는 일. 아니, 형이나 잘해. 나 지금 되게 바빠. 야. 논당이 지금. 그게 아니라 팬들은 RLF 완전체를 기다리고 있잖아. 아, 그래. 곡 써줘. 철우 형이랑 한번. 아니, 그걸 빨리 형님이 결심을 해야 내가 좋은 곡을 하나 쓰든가 뭐. 아니, 고유 속의 짐도 철우 형 원래 안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아, 그래? 노래 듣고, 야, 이 노래 되겠다 맞아, 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 형이 맞아. 곡을 잘 써서 철우 형 마음에 맞아. 들면은 할 수도 있어.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 내가 진짜 같이 하자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 데모 테이프 딱 듣고 야 이건 된다 이건 되겠다 그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형님? 그렇지 그걸 넘어서야지 알았어 니네 조용히 해 이제 형님한테 물어봐야 돼 뭐 질문지야? 이상민이야? 아 그게 아니라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갖고 노안 안경 껴 아 형님 그 뭐 요즘 뭐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이 정말 질문 있는 거 맞아? 맞잖아 여기 진짜네? 여기 있잖아 아프신 데 없냐는 질문이 있어 여기 있지? 형 어떻게 지내세요? 아프신 데는 번째, 형님 건강은 하십니까?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있잖아 진짜 있네 특별하게 아픈 데는 없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조금씩 뭔가 이제 아, 나타나지 증상이 맞아. 아니 따로 뭐 운동 같은 거 안 하세요? 여기 몇 시에 끝나요 형님? 2시 새벽 2시 그리고 몇 시에 출근하세요? 8시 그럼 그 8시 되기 전에 뭐 운동 같은 거 안 하세요? 뭐 가끔 뭐 주말에 뭐 달리기 하고 뭐 이러죠 평일에는 안 하시고? 평일에는 할 시간이 없어 아... 집에서 자고 나오기 바빠 그렇지 아 꼭 2시 끝난다고 2시에 자는 게 아니니까 그럼 마감하고 뭐 집에 가고 하면 아침에 자지 아... 대한민국에서 자는 자세로는 철형이 제일 이뻐 그렇지 제일 이쁘지 전 세계인 중에서 제일 이뻐 와 나는 진짜 여러 번 깜짝 놀랐어 죽은 줄 알고 진짜로 너무 곱게 예쁘게 자가지고 잘 때 철형은 잠버릇이 1도 없어 딱 자세를 잡잖아 1도 없어 눈 뜰 때까지 그 자세 그 자세야? 그 자세야 아니 형님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이태원을 갔다 왔어요 이태원 어디를? 뭐 문나이트도 가고 옛날에 이제 제가 댄서 시절에 그래. 우리 댄서 시절에 이슬람교 있는 데서 자취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거기를 나도 거기 살았었지 그러니까 형님도 거기 살고 준호도 살았고 네 맞아요 남정이도 거기 살았고 그렇죠 다 거기 살았지 남정이는 진짜 한 100m 그렇지 밑에 우리 다 거기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갔는데 거기가 재개발을 해갖고 바로 그 다 비웠어 다 비웠어 빈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부지가 엄청 커 아파트 들었는데 다 거기 어마어마해 천지 개벽 맞아 거기 너무 큰 그거거든 단지가 구역이 산 하나가 다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한남동서부터 이슬람교 거기까지 다 거기까지 한강뷰 마지막 한강뷰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길 딱 보고 오면서 추억이 막 되사니까 이제 우리 가수하기 전에 또 형님하고 그래, 이태원에 있었던 너는 이태원에서 같이 진짜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너 춤출 때 처음 막 이태원 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서부터 옛날에 뭐 송재준 형하고 그래 캡틴 뻥쳐 캡틴 뻥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소녀시대 아니 왜 갑자기 방송을 해 아니 그래도 캡틴 뻥쳐 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캡틴 피셔 형 네. 그래갖고 그 형하고 현태 형하고 건우 형하고 저 묶어갖고 바지 내리고 아, 맞아. 다 도망가고 와 나 진짜 그때 울었다니까 나도 있었어 그때 맞아 나 형도 있었는데 짓궂어 짓궂었지 그리고 형이 뒤에서 팔짱 끼면서 구경 형이 사실은 총감독이야
설계자, 설계자. 설계자. 그때 막 디스코 걸들 다 쳐다보고 와, 있고 막. 이태원 가서 디스코 걸 얘기만 지금. 질문지 거. 없어? 질문지? 여기 다른 있잖아, 거? 여기 밑에. 다음 거 나가, 빨리. 건강 다음에. 바로. 현진영이 기억하는 박철우의 첫인상. 나는. 언제 처음 봤어, 철우 형? 철우 형 88년도인가? 87년도 끝자락인가? 88년도 총각. 미성년자 때 봤네. 아, 나 미성년자 때 봤지. 내가 스파크 간 나와서 건우 형한테 갔을 때 그 시점이니까 87년 말이다. 뭐. 나는 얘네 방배동 집에도 가고 그랬어. 거기서 자고 그랬어. 87, 88년이면 형 각설이 할 때 아니야? 맞아. 그렇지. 어. 준호 형하고. 준호 형이랑 준호랑 갔어. 와, 그때 본 거야? 첫인상이 그럼 어땠어? 아니, 나 그때. 아니, 우리는 진영이 처음 봤을 때는 비보이 했을 때 봤어. 아. 나는. 멋있을 때 봤구나. 나는 철우 형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뭐라 그럴까 준호 형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양아치 느낌이 있었어. 괜찮겠어? 어두워서. 아 그거는 뭐 사실이니까. 근데 아니 잘생겼는데 약간 그 동네에서 노는 그런 끼가 있었고. 그렇지. 철우 형은 약간 세련됐지. 세련됐어. 약간 그 그래. 무슨 이제 안 어울렸어. 셀러리맨. 각설이도 안 어울리고 이태원도 안 어울려. 약간 이바닥은 좀 안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형네 집을 갔었단 말이야. 준호 형하고. 어디? 그때 거기 사당동인가 그랬어. 사당동. 그래갖고 철우 형네 형을 만난 거야 내가. 큰형? 그 비주얼이 두 분 다 비슷해. 비슷해. 그냥 이런 쪽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갖고. 회장님 분위기지. 약간 그래갖고 내가 첫인상을 딱 보기에 되게 세련됐다. 그리고 이게 철우 형은 그때 한번 헤드스핀 돌면 식사도 하고 거기서 그치, 이제 취미 생활 하시다가 내려오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오래돌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으니까 되게 멋있잖아. 비공인 세계 신기록으로 계속 도는 거지. 그 당시에 그냥 핸드프리로 계속 도는 헤드스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지. 철우 형은 멋있고 헤드스핀 동경의 대상이고 외국 스타일이고 준호 형은 양아치다? 양아치라는 것보다 약간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렇게 좀 날라리 같은. 아, 날라리. 상대적으로. 날라리는 괜찮네. 왜냐면 근데 그 두 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조금 언바란스하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했었지. 그렇지. 언바란스하지. 아 근데 지금 철우 형이랑 제일 친한. 아 제일 친하지. 친하게 지내는 게 준호 형이잖아. 따져보면. 그러니까. 아니 너도 그렇겠지만 나는 철우 형하고 준호 형이랑 각설이 할 때 봤잖아. 난 직접. 어땠어? 분장하고 그냥 이미지가 정반대였지. 그러니까 일 안 할 때는 진짜 되게 막. 쳐다도 보기 힘든 진짜 산 같은 형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이제 이빨 그리고 여기다 딸기코 하고 이러고 이태원에서 멋있는 이미지였는데 그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촬영하거나 기록을 남길 만한 그게 없잖아.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어. 형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준호 형이 나한테도 각설이하란 말을 몇 번 했어. 형은 잘 어울려. 근데 형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 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 난 가수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 가수 할 거면 그때 아다지오 쇼도 아다지오 유명했지. 너 아다지오 각설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조언을 해줬네. 철우 형이 나한테 얘기 좀. 좋은 준호 좋은. 형은 하라고 그랬어. 돈 많이 버니까. 준호 형이랑 형이랑 각설을 했으면 진짜 대박인데. 분장도 필요 없이 진짜 대박인데. 아니 그래서 내가 철우 형 그 내가 이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 거거든. 어디 가서 왜냐면 각설이 얘기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철우 형 때문에 형이. 그렇지 그럼 안 그쪽으로 안 빠지고. 이쪽으로 안. 왜냐 그때 각설이 아다지오 쇼 이런 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지. 최고였지. 우리 비보이 한 3배 이상 벌었단 말이야. 비보이는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서 저물식이라. 또 뭐지? 질문 또 해 빨리. 이런 식이에요 형님. 형님. 형님이 기억하는 일단 3명의 첫인상인데 저부터 얘기해 주세요. 너는 이미 이제 너 이태원에 춤추고 다닐 때 처음엔 비보이로 시작했잖아. 비보이를 진짜 잘했지. 윈드밀 예술이었고 스와이프스 베이비라고 했지. 베이비도 잘했고 윈드밀로는 제일 유명했잖아. 그럼 유일하게 동생 중에서 유니온 팀에 들어오는 진영이야. 맞아 나이 어린데 다 우리 또래 친구들인데 진영이만 유니온은 그 당시에 최고로 최고였지. 잘했던 비보이 팀 있었거든. 아 그 사진 보여주면 죽는데 아주. 그 번쩍 옷에 머리 파마한 거 보여주면 아주 죽는데. 그리고 진영이가 유니온 들어왔다가 얼마 안 하고 거기 플레이보이 가가지고 자기 혼자 뭐 한다고 했어. 춤. 그 플레이보이가 아니라 그게 저거야. 그 텔레파시. 텔레파시 아니고 플레이보이야. 플레이보이는 저 아래쪽에 있는 거지. 텔레파시가 난 아래쪽 하여튼 헷갈리는데 텔레파시고 플레이보이 밑에 있고 그 텔레파시에서 내가 전속 댄서가 돼갖고 춤을 췄는데 플레이보이까지 소문이 나갖고 그 일본 아줌마들이 너무 나를 좋아해서 그
아, 형 그거 기억하시는구나. 아니, 너는 나랑 많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너네 집도 가고 그랬어. 거기 플랩은 무슨 춤 췄어? 보여줘. 아, 그냥 재즈 추고 막. 아, 재즈 췄어? 다 힙합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윈드밀이나 이런 브레이킹 잘하고 재즈도 되게 잘해. 너 그때 또 누구랑 했었지? 뒤에서 둘이서 했었는데 혜주 형이랑도 했던 적 있었지? 혜주 형이랑? 그래. 혜주 형이랑? 어, 그 승진이 뒤에서. 네, 승진 형 뒤에서. 맞아. 승진 형. 그 자료 있어 유튜브에. 아 진짜? 아, 그래요? 어 혜주 형이랑 하는 거 자료. 그래. 전에 한번 페이스북으로 인사하긴 했는데.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시 왔다 그랬다. 형님 얘네는 어땠어요 첫인상이? 성욱이는 DJ로 이제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근데 이제 대현이는 나랑 문나이트 와서 춤을 동생 중에서 제일 잘 추는 거야. 그리고 제일 빨리 왔죠 사실 대현이가. 그치. 어 대현이는 항상 이제 같이 문나이트 다니고 성욱이는 DJ 이제 철이 형이 대현이하고 나하고 지내 때 시원하고 신사동 에피텔에서 가수하자고 거기서 합숙을 한 거야. 시원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잖아. 처음 왔을 때야. 처음 왔을 때 같이 있던 사람이 너 우리야. 계속 그 백업 댄서를 전에 훨씬 전에 같이 살았어. 훨씬 전에 살았어 시원이랑. 그러다가 이제 성욱이가 이제 그 오피스텔에 놀러 온 거야. 우리 싱어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성욱이한테 하자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자기 솔로 안 되는 거야. 아니 듀엣 여자랑 자기 다른 기획사에서 준비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성욱이는 그때 뭐 너무 이제 비주얼이 좋았으니까. 너무 좋았어. 그치 얘 어릴 때 어릴 때 장난 아니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아 노래 잘했나 누가 있을까 그래서 창렬이를 이제 오라고 했어. 가지고 오디션을 봤어 처음에. 그때는 철이 형이 야 창렬이는 안 되겠다 이러더라 거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팀이 우리가 이제 흐지부지 된 거야.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그 가라오께서 창렬이가 노래 부르는 걸 철형이 보더니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에 그걸 기억을 못 해가지고 다시 우리 말고 거기 우리 오피스텔에서 창렬이, 하늘이, 정한이가 거기서 이제 연습하는 거야. 디오 씨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야. 씨가 나오고 그게 우리 여기가 우리 신사동 문라이트 갔다가 거기 형 우리 가라오케를 갔는데 그때 본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욱이는 되게 잘생긴 이미지. 아, 잘생겼지. 형한테 첫인상이. 그래, 같은 업소에서 DJ 하고 그랬었지. 맞아. 얘는요, 대현이. 대현이는 더 어렸을 때 봤지. 대현이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 봤었는데 너무 뭐 이쁘고 귀엽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그 당시에 막 차도 가지고 다니고 가크렌저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범법이 몸에 배 있어 이 새끼. 어릴 때부터 놀았어. 범법이라니요? 아니야. 야 면허도 없는 놈이 그거 가트렌즈 끌고 다니고. 죄송한데 빵제비시잖아요. 범법자라니요 저한테. 야 좋은 말 다 나 빵제비가 뭐야? 제일 좋은 말이야. 그 전과자도 있고 빵제비 은어야 은어. 그럼 전과자가 나요? 네 그래, 전과자가 낫지. 시원하신 분이네. 오늘 전과자와 함께하는 네. 근데 그때는 유튜브 방송 DJ 철이 형이 여러 근데 일을 하고 있었잖아. 철형 그 팬들이 철형이 여기 가면은 이리로 아, 가고 저기 가면 저리로 가고 그걸 몰고 다녔어요 여자들. 아니 예전에 우리 RF 하기 전에 철형이랑 나랑 얘 얘기를 들었어. 같이 하자고 생각했나. 형이 동대문에 일할 때 밤에 노래한다고 한번 가서 보자고 그랬던 적이 있어. 그래서 얘를 보러 한번 동대문에 같이 간 적이 있거든 새벽에. 근데 그날은 노래 안 했나? 근데 얘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얘를 보러 갔었던 적이 있어. 근데 원래 나중에 다 뽑을 몰라. 때는 보러 가야지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러냐? 얼굴은 너무 잘생긴 거야. 아까운 거야. 우리랑 안 한다니까. 그럼 뭐 똥이라도 뿌리지. 사실 그래서 얘 오기 전에 형이랑 나랑 진우 션에 션이랑 살다 션이 나갔어. 그렇지. 그래서 다시 온 사람이 박두희 형이라고. 야 션이 나가고 나를 만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 이제 내가 두눈 쿵쿵 때 션을 그래 너 와와 네가 리더 해라.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끝나면 내가 너 래퍼로 제작을 할게. 이렇게 있다가 활동하는 중에 내가 잡혀간 거지. 그래서 시현이 저희 갔구나. 그래, 그래서 현석이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시현이 중간에 붕 뜬 거지. 우리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내가 잡혀가니까 우리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얘가 혼자 들어가기도 뭐하고 애매해갖고. 그렇지. 내가, 그래갖고 맞아. 그때 내가 면허도 없고 그래갖고 시현이 내 차를 갖고 다녔거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착해. 착하지. 똑같아요. 걔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성욱이도 어릴 때 되게 멋있었지만 아 너무 잘생겼어. 철우 형도 철우 형은 장난 아니지. 어렸을 때 진짜 이태원 내 바이스롤리 카페가 있었어. 거기 철우 형
딱 뜨잖아. 어. 난리 났지. 그냥 이태원 디스코걸들이 그냥. 아니 그 말은 디스코걸 그만 얘기해. 그 누나들 진짜 아주 귀에서 피나겠네 오늘. 그때는 그 누나들이 디스코걸이 그때는 최고였어. 오 피나겠다 피나겠다 진짜. 이쁘고 괜찮았는데. 그 누나들이 철우 형 주변에 그냥 대박을 해. 철우 형하고 앉아서 얘기하려고. 그때는 솔직히 준호 형하고 건우 형도 철우 형한테 안 됐지. 철우 형한테 준호 형 인기로는 안 됐지.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잖아 준호 형. 그러니까 디스코걸 누나들이 다 철우 형하고 얘기하려고. 아 인기 많았네. 인기 엄청 많았다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디걸이 디걸.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디걸이 최고였어. 그 당시 또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그렇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강남역에 파라다이스 많이 갔어. 거기 이제 누나들이 파면으로 나오잖아. 룸에 있으면 술 먹으면서 누나들이 여기 번호표 그래 파라다이스 컸지 파란... 엄청 컸지 어. 거기 그거 뭔데? 누나들이 뭐 무슨 누나들이야? 아 이태원에만 있었어요? 어 나 이태원에만 디걸 있었어. 강남 안 갔어요? 아, 어. 네. 아 거기는요 성인나이트? 근데 그건 약간 좀 뒤라 파라다이스는 진영이 잘 몰라. 아, 진영이 아, 호리우드 멋지모아 이런 아 그렇지 거긴 알지. 어. 아니 나이도 어리신데 엄청 일찍 노셨네요. 아니 저희랑 두 살 차이 뿐이 안 나는데 나도 일찍 나갔는데 도대체 몇 살에 나간 거야? 나 17살 때 처음 이태원 나온 게 17살이잖아. 아 저도요. 내가 형을 17살 때 그렇지 저도요. 처음 봤지. 난 16살 때 봤나? 나도 엄청 일찍 봤는데 엄청 일찍 봤네. 다본뽑자네. 다본뽑자야 여기. 아 그때는 또 검문을 많이 안 했잖아. 안 했지. 또 뭐 있지? 몇 개 남았어요? 여기 질문에 보면 철우 형이 연속 27바퀴 헤드스핀 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데 27바퀴 더 돌았어. 더 돌았지. 다이렉트로? 계속. 아니 형 이렇게 직구뛰기로. 직구뛰기는 뭐 계속 돌아. 그건 의미가 형이, 없지. 이 형이 거의 헤드스핀 해갖고 저녁 드시고 취미생활 좀 하시다가 책도 보고. 그 27바퀴는 직구뛰기 하다 손을 놓은 상태로 돈 게 27바퀴지. 그렇지. 직구뛰기는 몇 바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지. 시간으로 재야지 시간으로. 손을 뛰고 최고 많이 돈 게 몇 바퀴예요? 20바퀴는 너무 같은데 그 당시. 그게 그래서 여기 27바퀴인가 보다. 아니 이거 우리 연습할 때 돈 거 그거 같을 수도 있어. 우리 그 오피스텔에서 연습했었잖아 그래, 가수하기 전에. 여의도. 어 그래 그것 근데 형이 하는 헤드스핀을 뭐라 그러지? 로빈. 아 로빈 헤드스핀은. 요즘은 로빈이었는데 그럴 때는 그런 용어를 몰랐지. 그렇지 그런 용어 없었지. 근데 그게 나는 내가 알기로 형이 최초라고 생각. 나는 형 하는 그렇지. 걸 처음 봤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그죠 우리나라에서. 맞아. 형이나 준호 형은 이거잖아요. 그냥. 다이렉트. 다이렉트. 준호 형. 건우 형한테도 내가 많이 배웠지. 진영이는 뭐 그 당시에도 너무 잘해가지고 뭐 맞아. 근데 많이 형들이 이렇게 챙겨주긴 그러니까 했지. 지금 따지면 배드민턴 안세형이야. 진짜로 그때 쇼하던 사람 중에 배드민턴 안세형이라고 보면 돼. 어린데 엄청 타고난 진짜 모든 걸 잘했죠. 장르가 재즈면 재즈 뭐 인정. 비보이면 비보이 맞아. 진짜 다 타고났어. 타고났어. 턴도 아 도대체 연습을 형 얼마나 한 거야? 연습 안 하는 척하고 내가 볼 때 집에서 엄청 하는 스타일. 나는 니네들이 하는 만큼은 안 해. 타고났기 타고났기 때문에? 제일 잘 들었어. 맞아. 진영이. 그냥 타고났어. 할 줄 알아. 해놓고 집에 가서 겁나 연습하는 거야. 그래 딱 그런 스타일이야. 나랑 비슷하네. 집에서 독학으로. 그렇지. 자료도 없는데 독학으로. 네가 한 10시간 하면 난 한 3시간 정도만 해도 다 돼. 그 무슨 소리야? 하고 났다는 거야. 재능이 있으니까. 아, 재능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갑자기. 재능이 많네. 재능이 많아. 재능이 많았지. 이제 가자. 나 지금 7시간째 나와서 지금 있는 거야. 어? 야, 아 여기 두 개. 주차비 딱 내주고 야. 떡볶이 사주고 7시간을 지금 이렇게 잡아놔. 네 거 할 때 내가 나간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7시간 안 떠. 한 시간이면 끝나. 왔어. 형 아직도 연락하는 동료들 옛날 동료들 있어요? 다 옛날 동료들 연락하지. 건우 말고. 건우 말고 뭐 준호 같이 춤췄던? 그쵸 옛날 동료들. 그 우리 근재도 있고. 근재 모임이 있어가지고 종종 봐. 아 그래요? 은영도 연락하지. 아 나도 은영 그 마지막 본 게 은이 형이라고 옛날에 그 막 스파크 출신. 엄청 춤 잘 추는 아 그래. 윈드밀 진짜 잘 돌아. 윈드밀 1등이야. 예술이었던 형. 2등. 1등. 근데 은영. 그 형이 요즘도 만난대요. 근데 형 요즘 그래도 가끔 이렇게 춤추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지 않을까?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 그래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어.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느끼거든. 했어. 그죠? 아 다시 파핀을 한번 배워볼까 뭐. 어. 배워본다고? 형 잘하잖아 파핀. 아 이제 달라. 요즘 애들 거 하는 거 이제 어렵다. 또 틀리니까. 우리는 누가 이렇게 제대로 정석대로 아, 배운 게 아니라 그치. 요즘 애들 다 그 이제 있잖아. 그렇죠 정석대로. 정석대로. 이름이 다 있잖아. 이름이 다 있어. 예전에 이름이 없었거든. 뭐 각기 파핀만 요 정도만 이렇게 그치. 했는데 요즘은 하나 동작들마다 다 이름이 있더라고. 이름이 있어. 저 우리는 옛날에 비디오 보고 이렇게. 비디오 보고 그래가지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잖아 우리는. 비디오 세대. 비디오 보고 혼자서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그런 시대라. 그 시대에 나는 흑인 애들한테 춤을 배워갖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량 차이가 났던 거지.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되게 얼마나 이뻐했겠냐. 그렇지. 어? 좋으시겠네요. 야, 시험, 야, 너 나 이렇게밖에 리액션 못해? 아, 이제 피곤하거든요, 이제. 어? 충분히, 아니, 충분히 해드렸잖아요, 지금. 7시라고요. 어디 그러면 저희 마무리 좀 해볼까요? 마무리 하자. 오늘 그 이태원 돌아다니셨잖아요. 나는 솔직히 아까 이제 이태원에서 얘네들하고 모일 때 이제 그 바이스로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나리스탄 그쪽부터. 예. 사실 그때 철이 형하고 이제 형들이 그쪽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맞아, 굿나이트 거기, 생기기 맞아, 전이니까. 거기서 항상 있었지. 그쵸. 거기 뭐 포장마차 맞아, 뭐 바이스로이 그러니까 거기 쓱 지나오는데 그때 나 완전 애기 때 형들하고 놀았던 그 영상처럼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약간 살짝 운전하고 오면서 울컥했었어. 나는 아까. 맞아. 진영이랑은 추억이 많지. 진영이랑도 많이 다니고 진영이 방배동 살 때 자기 집 가자고 그래갖고 거기서 집에서도 자고. 근데 진짜 형들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 댄스 음악이 사실 이 정도로 발전을 못했지. 그거는 사실이지. 아니 진짜 정통 약간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한 소울 같은 음악은 이 문나이트에 있던 이 두 분으로 시작한 거지. 문나이트를 처음에 오픈한 걸 알려준 게 진영이야. 나한테 맞아. 처음에 오픈날 같이 가자고 와. 최초로 얘기해주고 그걸 오픈날을 알고 있던 사람이 진영이가 최초야. 나한테 형 문나이트 언제 오픈하는데 가자. 같이 가실래?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랬고 내가 그녀한테 야 문나이트 오픈한다는데 가자. 근데 오픈날 진영이가 안 온 거 오픈날. 진영이는 이제 맨날 서울철에 다니다가 그날 뭐 일이 있었는지 안 왔다. 그치 디거를 만났구만. 누나 따라갔어. 하여튼 뭐 문나이트 오픈날을 최초로 알고 있던 게 진영이야. 현진영이. 그러니까 이 형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 지금 후배 가수들이 있는 거니까 다 조금씩 십실반 조금 걷어서 좀 줘요. 네. 여기 동부 이천동에 있는 카펜터즈. 여기는 와서 좀 술도 드시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인쇄 여기 조금 드리고요.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게. 돈 아니고 조금씩 도와달라는 거지. 아니 나는 그냥 이태원에 우리 때, 우리 세대들이 우리랑 같은 어떤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분들도 다 옛날 생각하면서 잠깐이나마 입가에 미소가 짓는. 그런 아마 시간일 것 같아. 그렇죠. 우리처럼. 우리도 나는, 아까 잠깐 보면서 그치. 그 UN 빌딩 보면서 아 진짜. 그래 UN 빌딩. 펜시에서 처음에 진영이가 이승만 형님 와가지고 진영이 처음에 오디션 볼 때 펜시 빌딩 펜시에서 진영이 거기서 오디션을 봤거든. 춤춰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진열 형이랑 준호랑 나랑 진영이랑 그 수만 형님이랑 이렇게 있었거든. 아 펜시에서? 펜시는 아니 형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왜 쏙 뺐어? 왜? 펜시에서 오디션 봤다는 얘기 펜시에서 나 내가 안 갔다며. 그러니까 오디션이라는 거는 나는 외국인 클럽만 다닌다며. 아니 그건 이제 외국 다니기 전이지. 이수만 형님이 진영이 춤추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열 형이 그때 이제 진영이랑 준호랑 나랑 가서 이제 진영이 이제 춤추는데 같이 있었지. 그게 원래 텔레파시에서 먼저 오셔갖고 진열 형하고 사모님하고 이수만 선생님하고 셋이 오셔갖고 텔레파시에서 추는 걸 보다가 저거 말고 신나지. 다른 춤 보고 싶다 해서 관계 팬이었어. 아니 근데 그때 철우 형이랑 준호 형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있었지. 형 진짜 든든했겠다. 아 든든했지. 그치 든든했지. 든든했지. 말하면 떨릴 거 아니야 오디션에. 오디션이라고도 뭐 그냥 이제 잘 노는 거 보고 싶은 거지. 한 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지. 그러고 이제 내가 오디션이 합격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래 구준엽 씨를 뽑으려고. 맞아. 여인도시 엄청 다녔어. 거기 이제 댄스 경연대에서 내가 이제 심사위원이야? 그 게스트로 게스트로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시범 보이고 그때 준호 저기 봐. 준엽이 형. 아니 진열이 형이 이제 보고 야 쟤네들 뽑아 이래갖고 둘을 뽑게 됐고. 여기서 진열이 형은 서태지
태호와 아이들의 참고로 이제 매니저 하던 형입니다. 예. 지금 장그 형이 원래 내 매니저였어. 맞아 맞아.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참 모를까봐. 야한 여자 슬픈 만에. 아 야한 여자 데뷔곡이잖아. 그치 그때 이제 내 매니저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수만 선생님한테 잘리고. 아니 잘리면 아니 안 되지. 왜 뭔데 궁금하죠. 개인적인. 아, 그만 둔 거지. 그만 둔 거지. 개인적인 이유로 SM을 그만 두시고 서태지와 아이들. 깜빵 가 있는 동안에 서태지와 아이들 나온 거야. 그렇지. 2집 때 흐린 격소 할 때 아 빵 터졌지. 그때 이제 안개비 타고 현진영 캠백 보이스 이런 이수만 선생님이 그게, 직접 했잖아. 그게 대박이었지. 아무튼 그 당시에 내가 가수가 되기 전후에 철우 형이나 준호 형이나 뭐 건우 형 진열 형 등등 형들의 역할이 컸지. 그렇죠. 나한테는 없었으면은 지금의 현진 형도 없지. 그치 뭐 내가 어쨌든 여러 면으로 옆에는 없지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나 해야 될까. 그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나도 이제 마음 놓고 내 진짜 춤 인생에서 정신적인 지주지. 빠질 수 없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만 마치자. 그래 아우 너무 훈훈했다. 네. 형 오늘 너무 감사해요. 최고다. 아우 너무 보기 좋다. 네. 고맙다. 가도 돼? 고맙다. 야, 너는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고.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뭘 가도 되냐고 그러고 자꾸 형이 너를 갖다 억지로 부려먹는 것처럼 사람 묘사를 하냐. 억지로 부려먹었습니다.